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TV의 2시엔 권혁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4.15 총선을 앞두고 투표와 개표에 관한 유권자들의 질의와 비판적 제보가 적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방향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지난주와 같이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에 관한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거의 전문가적인 경지에 오르신 분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 며칠 남았죠? 28일 남았습니다. 28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시청자들의 질의와 요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온 사전투표용지가 왜 본투표용지와는 달리 전자프린터를 현장에서 발행하느냐는 의혹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네, 그 선관위에서 하는 말은 네. 그 투표에 참여자를 많이 늘려서 네. 우리 그 많은 유권자들의 뜻을 네. 반영하겠다 네. 이런 걸로 해서 그 투표소가 그 사전 투표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숫자는 그렇지만 각 그 선거구에 이제 사전 투표소를 만들어 놓은 데서 이제 얼마나 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한 그 마리식이죠. 네. 두루마리식 그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이제 예, 출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권자들은 예. 왜 본투표용지를 일관되게 이제 절취선이 있는 그 발행을 해서 절취선 끊어내고 1년 번호가 있는 거 그거 카운트하면 투표가 몇 명 했는지 2중 3중으로 체크가 되는데 왜 이거는 체크가 안 되느냐 그런 점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오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프린터기가 정확하고 부정의 여지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는 선관위에서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전자 프린터기가 우리 이제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몇 장 발행했는지는 물론 그 계기 안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예. 근데 일반인의 입장이나 검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장이 발행됐는지 알 수 없다. 네. 이 의문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또는 선관위 규칙으로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발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아니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아까 그 투표 발급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을 이제 선관위에서는 전문용어로 부르죠. 네.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네. 투표용지 발급기인데 그 이제 주민등록증을 일정 그 투표 발급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네. 발급이 되는데요. 네. 발급이 되면서 이제 지문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네. 서명을 하면은 이제 그 투표 용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 그 선거 통합 선거 임명부라고 해서 네. 그 우리 그 과거에 그 우리가 종이로 된 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가 발전 안 했을 때는 네. 종이로 된 걸 장부가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저장을 얼마든지 그 사이버상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런 그 선관위 측의 얘기는 그 우리 자신들이 그 전혀 의심받지 않도록 다 카운트도 되고 신분도 신원도 다 확인할 수가 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거기 우리 그 제가 먼저 드린 그
저 아까 그 한글 파일 여시면요. 네. 7페이지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7페이지 네, 상단에 그게 이제 예, 예, 이건 아까 그 주민등록증을 그 이제 그 콧 그 입력기에 넣으면 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런 사항들이 다 기록된다는 예, 이런 거죠? 기록들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검증 가능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선관위나 아니면 여기 참관인들도 제가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야당들 야당의 측에 있는 참관인들은 수도 적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야당이나 아니면 그 시민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부정선거 감시하는 그 단체인데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우파 우리 쪽에서는 이런 데서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 근데 그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해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충분히 이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물증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것을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건 뭐 다음 우리 대목에서 네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몇 장을 발행했는지 검증할 수단은 네. 마땅치 않다. 그게 전자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전자 개표기를 쓰지도 않지만 그 써가지고 문제가 여러 군데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쇄기에 이제 발행 부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2중 3중으로 몇 매가 발행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리고 그 전자상의 기록들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물어온 일반 유권자들의 의문이고 이걸 바로잡아 달라. 완벽하게 입증이 되도록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투표 용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네. 많은 그 질의가 들어왔었고 이것도 굉장히 부정의 소지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이 문제도 좀 꼼꼼히 짚어볼까 합니다. 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문제 삼아요? 네네. 왜 문제 삼습니까? 우리 그 중앙공직 그 선거법에는 네. 그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근데 그 법 규정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의무 네. 규정인 것 같아요. 예, 의무 규정입니다. 네. 근데 왜 왜 그 1차원 바코드를 쓰지 않고 그건 위법이에요? 그 왜 QR 코드를 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선관위의 그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직원 얘기가 참 과간입니다. 네. 이게 지금 다른 뜻은 없고 네. 단지 그 1차원 바코드보다 2차원 바코드라고 또 이것을 QR 코드라고 그쪽에 그 선관위에서는 QR 코드라고 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라고 표현하면서 네. 그 이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고 진화한 그러니까 발전한 그 인식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뜻 없이 진화한 거라서 쓸 뿐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하니까 네. 시청자 피드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시청자 저 유권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본투표에서 발행하는 건 인쇄소에서 사전에 유권자 수만큼 발행을 해서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대로 나눠주고 절취선이 있고 그 투표용지에는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왜 QR코드라는 걸 썼느냐 이제 이런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1차원 바코드로
인쇄를 하도록 그 공직선거법이 의무 규정으로 뒀는데 왜 이거를 법에 없는 네. 말하자면 그 투표용지가 법적으로 다퉈보면 불법적인 투표용지여서 무효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이 말하는 왜 본투표에서 쓰는 용지와 같은 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1차원 코드를 쓰면 신원 확인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 위에 다른 정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본역부인지 조충렬인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게 1차원 바코드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안 썼느냐는 거고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달리 활용될 수 있고 누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 개인정보 관리라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QR코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듣고. 네, 잠깐요. 네. 그 QR코드는 국회에서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2018년도에 네, 예. 그 행정 그 국정감사에서 감사장에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의 그리고 그 국회 행자위에서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원진 후보도 그러고 또 기타 다른 의원들도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 지금 QR코드가 말이 많다. 네. 왜 이 우리 규정에는 1차원 바코드로 이렇게 의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예, 지금 그 시민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사무총장한테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아,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행자위원회에서 네. 그 시정 조치를 그 권고했습니다. 예, 아니 권고가 아니고 이게 시정 조치를 하라고 이제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그 규정을 그 지적 사항이 들어오면은 기획재정부에 또 보고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그 선관위 측에서 의견서 선관위에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요. 이것은 예. 고쳐야 됩니다. 고쳐고 또 이 그 지적에 의해서 작년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5구 대선 무효 해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이 이제 바로 왜 그 선관위에서는 1차원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썼느냐라고 이렇게 원고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했더니 대법원의 판사가 그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이라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하면서 각하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거는 대법원도 네. 법이 공직선거법에 1차원 바코드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 법을 어겼느냐 네. 아니면 어겨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네.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네. 그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저는 뭐 법조 출입을 하면서 오랜 기자 생활을 했지만 납득이 안 가네요. 네,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판사의 그 국정, 뭔가 사법농단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그 지금 요즘 뭐 법정이나 국회나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양승태 대법원장도 뭐 구속됐다고 지금 풀려나셨지만, 네. 이것은 바로 그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해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침해했습니다. 그 입법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입법한 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입법권을 침해한 매우 그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처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생명이 걸려있는 게 투표입니다. 네? 그럼 투표의 안정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는 자기들 생명이 걸린 이익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1차원 바코드로 쓰기로 했다고 그랬고, 그걸 시정해달라고 요구를까지 했고, 기획재정부까지, 공문이 하달됐다면, 어떻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다면 불법행위를, 문제를 삼아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QR코드, 바코드를 쓴 그, 투표용지를 인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인쇄하는 전자기기의 사용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네네. 3월 3일 날 예. 심리가 열렸다고 했죠. 예예예. 예, 예. 그 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저 이것은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죠. 예예. 예.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그 판결을 판사가 내려줘야 된다. 행정소송을 한 건데.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지만 계속 그 시민단체 여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그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위촉청도 뭐 주기도 했고 보안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전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혹을 남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나 담당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만일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그러면은 이미 투표 작업이 투표 용지에 관한 인쇄 작업이 준비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건 엄청난 혼선이 올 수 있고요. 그건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쇄 기기 자체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뭐 투표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 투표용지를 투표를 한 뒤에 몇 년 후에 본안에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말하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돈이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인쇄해서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돈이 유통되면서 일어난 여러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이 투표의 경우는 투표 용지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선거는 당의 선거는 무효가 될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법부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의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고요. 선관위에서도 이 점에 관련해서는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사법부 요청해서 선거 사무에 혼선이 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QR코드를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관해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QR코드로 발행한 투표용지에 자기 신상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상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악용될 수도 있고, 또 해킹 당할 수도 있는 의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거기에 QR코드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4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보통 비밀 그다음 뭐죠? 직접 보통 비밀 보통 선거죠. 예. 예. 여기에 이 사 요소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비밀 투표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참 어떻게 최극단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QR 그 사전투표 용지를 받을 때 예.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QR 코드가 악용된다면 거기에는 예. 그 QR 코드 안에는 선거명, 예. 선거 일자 예.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민번호, 예.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그 것을 받고 이제 기표 찰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표를 하고 이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QR 코드가 읽히게 되면은 네. 바로 그 누가 몇 번을 찍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악용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비밀 선거를 위배할 심각한 그 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이버 병사들이라고 하나요? 뭐 네. 이제 사이버 팀이 해커들이 엄청 많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수출품에 그 백도어 되는 시스템을 심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전면 이제 수입을 미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네. 않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에 그 태웅호 공사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농협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북한이나 그 중국의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테러라고 하죠. 여기 테러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기타 우방 국가들에서는 매우 이들의 사이버 전략에 굉장히 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술로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있다는데 저 국방부가 전산실이 뚫렸어요. 네. 그게 이제 북한이 뚫은 것은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나 국가가 그 뚫린 데 따르는 보안은 공개할 수 없어서 거기서 오는 뭐 여러 가지 피해나 다양한 부담들이 많지만 그건 국가 특급 내지는 1급 비밀이어서 공개는 못합니다만은 짐작컨대 그건 어마어마한 정보가 빠져나가요. 국방부의 그, 예, 전작권 작전 계획도를 빼냈다는 그러니까 예, 예. 선관위 거요? 예, 예. 글쎄, 그 월이 얼마나 탄탄한지 방호벽이. 아니,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웃고 있는데 이건 웃을 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오는 4월 15일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이해찬 대표의 과거 발언이 섬찟 지나가는데요. 네. 네. 굉장히 그 들어보십시오. 네. 보수 개멸 하겠다. 20년 이상 장기 집권 하겠다. 아니, 이런 얘기를 수정했어요. 50년, 100년으로. 예, 예.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이게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은가. 이 뭘까. 아니, 당대표의 지위에서 정치인이 그런 허튼 소리 할 리가 있어요. 뭔가 있는 거라고는 의심을 하게 충분한 발언입니다. 네. 그건 무슨 수단이 있는지 짐작이 가나요? 예, 예. 그 결국 뭐 이 예. 선거 부정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예, 선거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 그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이 QR 코드로 인해서 내가 투표한 이 투표가 아까 저희들이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비밀 투표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제가 최근에 접한 이건 팩트입니다만은 그 신천지 교회에서 팜프렛을 돌리면서 거기에 신천지라는 말은 없어요. 응? 네, 네. 근데 그 신천지에 QR 코드가 여기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QR코드를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신천지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QR코드 찍힌 투표용지 보면 거기 실려있는 정보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지 어느 놈인지
주소가 어딘지 누구를 찍었는지 다 볼 수 있다라는 충분한 추정이 가능하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거의 검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QR코드와 그 투표용지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해킹당할 수 있고 또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고 헌법에 보장된 그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오해를 불식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해서 유권자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깨림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현장에 투표자들의 투표 명부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있습니까? 투표인 명부는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이름이 뭐냐고 잠깐만요. 아니 그건 뭐 전자기기 아니에요. 예. 명부 예. 노트북인데 예. 명부 그 단말기라고 저기 떠 있습니다. 예. 화면에도 예. 나와 예. 있다시피 명부 이게, 단말기. 예. 예.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이 지금 이 투표소에서는 예. 이 단말기 그러니까 노트북을 통해서 명부 예. 단말기인데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중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안동이다 그러면 안동에서 그 선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찍게 된 것을 중앙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답니다. 보호하고 그걸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되고 이게 그 시작과 함께 열리고 그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은 투표 마감을 하고 여기 그 노트북 명부 단말기를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종합 통합 선거 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투표 때는 이제 여기에 기록된 선거하신 분들은 걸러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서 이제 종이로 된 그 명부가 있습니다. 저기 그 제가 이 문제는 좀 시청자들 또 일반 유권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건 아주 조밀하고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사전투표 현장에 2중, 3중으로 검증이 가능한 선거인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건데 명부라는 건 그 구실을 어떤 구실을 하느냐 하면 내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오면 아, 이 사람이 투표하러 왔다. 그리고 투표를 했다. 그것이 명확하게 오프라인의 문건으로 입증되는 투표인 명부가 책자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가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절취선이 잘려나가가지고 사람이 몇 사람 투표했는지 카운트할 수 있는 여러 그 검증 장치들이 있고 명확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트북에 의해서 권역부가 와서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투표용지를 이 사람이 투표요건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내 주민등록을 넣으면 그게 스캔이 되고 지문을 찍으면 주민등록에 지문하고 내 지문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중에 체크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 지운답니다. 투표하고 나면. 예, 예. 사라진답니다. 네, 네. 그럼 어느 놈이 투표했는지, 내가 투표했는지 여부는 적이계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연동이 돼서 노트북에, 아, 이 사람이 투표했다라는 걸 기록하는데, 그건 지울 수 있죠. 전자기기인데. 네. 해킹해서도 지울 수 있고, 네. 또, 뭐 선관위 직원이 그럴 의도를 갖지는 않겠지만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그, 요즘처럼 이 정부를 못 믿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저는 좀 보이콧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몇 차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뭐 국민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또 선관위가 아 이런 국민들의 의문을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뭐 저희들 언론의 입장이고 김문수 TV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불식시키는 방법은 본투표장에 가면 이만한 책자에 고 투표구에 올 사람들 저 투표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 거기다가 다 사인하고 예, 예. 거기 뭐 두 사람이 보고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러면 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지나야 투표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투표용지 말고 뭐 하나 주고 그거 가져가야 또 투표용지 주는 것 같더라고. 네, 네, 네. 그 2중 3중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럼 명확하게 내가 갔는데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누가 가서 했다. 응? 네, 네. 또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가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 명부가 지워져 있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예, 예, 예.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노트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노트북에 있는 통계를 엑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이론으로 다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땐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중 장치로 본투표에서 사용하는 투표인 명부를 갖다가 저 사전투표 현장에 두고 그거 본투표 방식대로 검증하고 그것도 또 노트북에도 올라가게 하고 그거를 본투표장으로 갖고 와서 쓰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왜 못합니까? 여기서도 제가 하나 짓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저기 언론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견제입니다. 네. 그 지금 정부에서는 독주하고 있는데요. 언론 지금 기존 언론들이 지금 그 바른말 그 견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민주국가라면 우리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혹을 사는 것은 국가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그때 세월호라든지 네. 그전에 천안함 뭐 이런 것들도 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국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합당한 요구면 받아들여서 명확하고 안전하게 네. 안정성이 보존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이대로 그냥 진행되어서 저기 아프리카의 콩고 같은 네. 그런 그 유혈 사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좀 정확하고 선관위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오해를 사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오랜 그 기자 생활 경력에도 뭐 스스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좀 꼼꼼히 한다고 유튜브를 여러 건을 제가 봤어요. 뭐 시청자들이, 저 청취자들이, 그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얘기가 오니까 그걸 뒤져보면서, 제기된 문제점은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지난 대선, 지난 저 6.13 지방선거, 뭐 이런데, 그 즈음에 전후해서 만든 유튜브들을 여러 편을 봤어요. 근데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투표율 조작이요? 사전 투표율. 100명이 했는데 네네. 130명이 했다고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전 투표율입니다. 예. 지난 그 5호 대선 때도 그랬고 네. 그 지방선거 6.13 지방 2018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5구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도 그랬고 이 대선 때 특히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26%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런 그 26%라는 걸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인가?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 기준 근데 이렇게 말한 그 기준은
지금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사전투표율 가지고 사전투표율이 형성되면은 뭐 어떠한 이런 그 후려고 하겠다는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기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예. 그 후리혁은 누가 했어요? 예. 그 여자분하고 하더라고요. 광화문에서 한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선거 부정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남 그 부지사, 김경수. 아, 지사죠. 지사죠. 예. 예, 아, 참, 지사죠. 오지사. 예. 네. 지사와 드루킹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났죠. 네. 네. 이게 지금 그 드루킹이 그런 여러 그 조직을 만들어서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것을 매크로 방식으로 계속 돌려서 네. 예, 그 자신들이 의도하는 댓글이나 네. 그 여론을 네.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그 죄가 인정되어서 지금 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네. 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 허가로 지금 도지사직을 아직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손가락 뭐 특공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이버상에서는 네이버, 다음 뭐 어디 그 인스타그램 여러 군데서 공감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여론을 조사하는 그리고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 조선족들이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한민국에 학생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얼마 전에는 중국의 그 청진인가요? 네. 청진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그 공고를 냈어요. 그 한글 잘 알고 인터넷 조금만 아는 사람은 뭘 뭐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해서 그러한 그 모집을 한 것이 우리 그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댓글이 상당 부분이요. 뭐 박홍석 씨 네, 고맙습니다. 그 댓글의 상당 부분이 사전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뭐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국민들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또 언론이 취재 과정에 미흡해서 오도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는 규명이 가능할 때까지 방송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 때문에 뭐 김은수 TV에서 한 가지 방송을 이렇게 여러분 한 예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언론의 사명으로 반드시 규명해서 국민의 의심이 불합리하다면 고쳐야 되고 당국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국대로 대책을 세워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이 본투표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럼 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은 그 외국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고 아까 그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요즘. 네. 그래서 투표 시간 또 지난번 같은 경우 오후 8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사전 투표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투표율을 실질적으로 5%밖에 아니었어요. 그 특정 투표구에서. 예. 근데 예년에 조사해 보니까 트렌드가 있어서 5%에서 뭐 7% 사이즈다. 그리고 본투표를 합쳐도 70%를 넘지 않는다. 응? 예. 그 대개 한 65%밖에 안 나온다. 네네. 그러면 65%에서 70% 사이는 5%의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전 투표에 투표율을 발표할 때 5%가 아니라
8%로 한다는 거죠. 3% 얹어서. 네네네. 그리고 뭉탱표를 넣을 수도 있다. 네네. 이게 유권자들의 주장이고 실제 개표 과정에서 그런 걸 봤다라는 거예요. 예예. 몉탱표가 나오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네. 지난 창원 마산 선거였나요? 네. 예, 보궐선거에서. 개표 과정에 불이 꺼졌죠. 예, 막판에. 네, 막판에. 다 그, 뭡니까, 지금 야당이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네. 어, 불이 꺼지고, 두 번, 세 번 꺼지고 나서. 뒤집어졌잖아요. 온, 그, 뭐, 투표함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마 그, 대부분 표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표심이 가서 뒤집어진 거죠. 그걸 보고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주하고 예. 거제에서 예, 예. 그 실제로 참관했던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만 원짜리 뭐 20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쓱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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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쥐어가지고. 예, 예. 근데 투표용지가 뭐 10장 20장씩 그렇게 쏟아지면 그건 응? 예, 예. 응? 찍어서 그냥 뭉탱이를 넣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항의를 하니까 네. 투표 구함에 하나씩 넣으면 그렇게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서명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별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표는 정확하게 따로 띄어서 항의를 받으면 보존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표로 카운트하는 건 별 문제로 하고 그건 부정투표 여지가 있는지 보고 낭중에 유효투표로 처리할지 여부는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일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무더기 표도 가능하다. 정말 섬찟합니다. 아, 예. 오히려 제가 이 또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 우리 오후 대선 때 네. 그 뭐 투표 용지가 두 개라는 논란이 엄청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중앙선관위에서 11명을 그러한 SNS 상으로 이제 보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 일반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의심을 하는데 의혹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네. 예, 거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제기한 사람이 고발당했죠. 예, 저는 투표 용지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붙어 있어. 투표용지 여백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아니 문제 제기한 게 왜 법 어디에 어긋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그렇게 그 재활을 물린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으로 예. 네, 심리적으로 고발해서 너 구제받는 건 네 자유고 네네네 그건 재활 물리는 효과는 있어요. 뭐 네. 많은 사건을 제가 뭐 수사기관 출입 심리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바로 지금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여론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여론 그 언론사에서나 네. 아니면 그 당에서 네.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만큼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끌려 갑니다. 그게 심리적인 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네,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SNS가 발달한 이 시점에는요. 그러니까 네. 아, 나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위축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투표용지 출력기기와 투표용지에 담겨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문들을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 방송에 꼭 한번 나오셔서 이런 저 유권자들의 의문을 풀어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다음은 사전 투표에 투표함 보관과 관리 문제도 여러 지적이 있고 부정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의사의 유권자들 건의나 제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투표함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투표함 구조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투표함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바꿔치기가 가능한 요소의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루
뭐 이른바 선관위에서는 행낭. 행낭이라고 그러죠. 네네. 뭐 다른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우치라는 얘기를 쓸 수도 있는데 그 구조가 네. 뜯어서 넣고 꿰맬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구조를 좀 잘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며 뭐 편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며 그 아까 그 봉인지 네. 주명 그 스티커 봉인지라고 네. 아까 넘어갔는데 그 이제 예, 여기 있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 정상 훼손된 저 봉인지가 정상 용지는 저렇게 왼쪽에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특수 봉인지 정상인 게 있고 빨간색으로 훼손이라는 특수 봉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아까 전에 제가 그 훼손된 그 봉인지에 드러나는 저 내용이 네. 저 다른 것도 봤습니다. 제가 저거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 용지마저도 원래가 이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규격화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특수 봉인지가 저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예, 가지고 그 영어로 크게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뭐 저거 띄우고 예, 거기다가 다른 봉인지 하나를 여분을 갖고 있으면 붙여버리면 예, 적혀졌듯이 부착 후 떼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함으로 뭐 주의해서 부착이라고 하는데 저기 예. 서명이 다 돼 있습니까? 예, 저기는 아니, 반드시 비닐이라면요. 예, 저기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그러니까 네임펜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뭐 하려고 저희들이 저 그 몰래 뜯어보려고 네네. 그 우편함에 이제 온 거. 예예. 뭐 저는 딸내미가 아 이거 뭐 조금 수상쳐서 이거 몰래 뜯어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가능해요? 예. 근데 아니 그런데 저기 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특수봉인지를 떼면은. 네. 저기에 글씨가 새겨집니다. 네. 그 문양이 들어가거나 글씨가 새겨지는데, 근데 제가 특수봉인지를 두 종류를 봤어요. 지금 뭔가 떼면은 지금과 같이 저기 지금 알파벳이 작게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지금 알파벳이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거 말고 또 다른 것은 크게 그 알파벳이 어보이드 뭐, 그러니까 한번 뗐다는 그런 그 영문인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 이 선거 사무를 본다면, 자, 여하간, 아니, 남이 거 위조도 하는데, 네. 저거 띄웠다 못 붙이겠냐? 그건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럴 여지가 있다면, 예, 예, 예. 그런 방법이 아닌 걸로 예, 예, 예. 공의를 하는 게 맞죠. 좀 크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렇게 지금 요 알파벳이 계속 예. 그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작습니다. 근데 예. 크게 한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무튼 저 봉인지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예 거죠? 모양은 똑같은데 네. 저기 들어가 있는 알파벳이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네. 그 우리가 오비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해받을 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저렇게 안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충분히 누구도 예. 의심할 여지 없이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예. 거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투표함을 보니까 저 투명하게 하더라고요. 투표함을요. 예. 근데 이중 구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중 구조 그래. 그게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보니까 네. 그 부분도 그렇게 행랑으로 하는 이유가 이동하기에 용이하고 관리하기에 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동하고 편하고 이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정하게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선거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네. 그 섬 지역에 네. 그 투표함은 이제 굉장히 보안이 엄격해요. 배가 오다가 해상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배 안에서 투표함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3중 4중에 보안 관리 절차를 거쳐서 배로 싣고 와서 개표소에 와서 예. 특히 전남 남해 지역 일대 섬들이 많아서 네네. 그런 투표함 나르는 과정을 뭐 취재를 해서 예전 얘기입니다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보안 절차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거 열을 때도 3중, 4중으로 참관인이 검증해서 열어봤는지 어느 놈이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그때하고 후퇴도 한참 후퇴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런 관리는 보통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그 정박한 그 배가 있었잖아요. 예, 예.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예. 예, 예.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이 코로나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국민의 재산과 그 목숨, 이런 그다음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네. 보수적으로 운영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유권자들이 말씀하신 왜 자 그 투표함이 이중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부직포로 된 행랑은 바꿔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를 일원화해서 국민들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저는 최상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과 보관의 문제. 그럼 투표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투표 끝나면 마감이 되면? 네, 투표가 끝이 나면은 네. 그 지역구 선관위로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 가서 예, 선관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예, 선관위에 가면은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제가 다녀봤는데요, 선관위를. 네. 어떤 데는 뭐 1층, 2층 아니면 그 선관위 독립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 웅천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여러 그 기업들이 건물을 같이 해요. 아, 그 복합 건물 안에. 예, 복합 건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단일 건물 안에. 예, 단일 건물 안에. 선관위가 아닌 예, 업체가 뭐 입주해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고요. KT도 아니, 그건 뭐 여러 군데가 있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희한한 게 그 건물, 그러니까 두 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가면. 네. 두 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가 끝이 나면 투표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우리가 관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이게 조금 다릅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받을 때 관내 투표를 하게 되면은 주소가 찍히는 라벨이 따로 나와요. 그래야 그것을 관외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에 해당. 예, 옛날 좀 치면 부재자 투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관내 투표를 할 때에는 봉투에 담아서 이제 그 관내 투표함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오후 6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선거 마감을 하고 거기 그 관내 투표용 투표함은 개봉해서 숫자를 그 뭡니까? 세워서 개수해서 그럼 우편부가 예. 가져가서 그 예, 선거구로 우정을 합니까? 예, 그 해당 선거구로 우체국을 통해서 인계를 하죠. 이때 예. 적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때 뭘 적어요? 인수 인계증을 그 이제 교부하는데요. 서명 다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마 적는 내용들이 제가 얼핏 보니까 개수 그 뭔가 관내 투표 개수 그러니까 이제 예. 몇 명이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 관외로 예,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지금 평택이지 본가가 있고 제가 주민등록이 거기가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서울에서 지금 반포일동에 사는데 네. 반포일동 제1투표구에 가서 이건 내가 찍었다 이거예요. 네, 네, 네. 그럼 내 거를 포함해서 그 투표장에서 찍은 게 100장이다. 네, 네. 그러면 우체국을 누굴 불러서 네, 네. 우체국한테 우체국이 네. 복수로 옵니까? 아니면 혼자입니까? 그 관내 아마 관내 그 우체국이 다 관내에 또 있으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예, 예. 인수 그걸 우편물로 취급하기 위해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체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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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 이제 우선 인수인계서를 쓸 때 예, 예. 아 이게 100장이다. 예예. 응? 예예. 그거만 씁니까? 예, 여기 지금 예. 나오고 있어요. 그거만 씁니까? 예예. 100장이고 예예예. 인수인계한다 그러고 지금 뭐 인수인계서 썼다고 칩시다.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내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출장을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장을 와서 선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우체국에 가져와서 그 주소지로 보낼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체국 가면
그 거기서 분류돼서 다 주소지로 갈 테니까. 예, 예,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으로 가면은 이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아니 그거는 그게 이제 부재자 투표는 통상적으로 우편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예. 가도록 돼 있는데 예, 예. 그건 오랜 관행이에요. 예, 근데 이제 관행이지만 이제 그, 문제는 예, 예. 이것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항상 계속 그 그러니까 투표 소에서 선관위로 이동되고 선관위에서 또 개표함으로 이동되는 그 절차에 경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바깥에서 이 얘기를 얼핏 듣기로는 네. 그 은평군가 어디에서 저 인수인계서가 정확하게 교부되지 않는 걸 목격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네. 그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네. 지난 그 취재 수첩에 기록된 것을 보고 네. 제가 참 이거 오늘 이 지금 우체국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합니다만 네. 지난 2018년 그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5층에 창고로도 쓰고 그 뭐 교육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제가 그 투표 취재를 끝나고 그 선관위 은평 선관위에 갔더니 그 내에서 그 사무실 안에서 그 창고 안에서 우체국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지금 이것은 지금 투표장에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인수인계를 하는데 네, 네. 제가 그날은 그 사전투표 첫날이었어요. 첫날에 이제 가서 그 우연찮게 그 취재 뭐 차를 갔다가 이제 그 시끄럽길래 이제 그 안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막 시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분주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지금 우체국으로 이제 관내 투표 그 주소지로 주기 위해서 우체부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돌아가라고 밀치고 나가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취재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그 별로 생각이 거기는 없었어요. 거기는 일반의 창관인이 있는 자리입니까? 없는 자리입니까? 그때 그 사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원이라고 창관이 그 굉장히 창관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뭐 누구가 뭐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직원하고 직원하고 사무원이겠죠. 사무원 창관인 아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네. 저 근데 우체부 직원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아니 우체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참관인이 있어서 네.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인수인계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참관인이 나는 있지 않으면 부정의 소지는 의심받아 마땅하다라는 네. 생각인데, 네, 네.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참관인의 신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네, 못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자들이요, 네. 뭐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선거 지금 진행 공무 수행 중이잖아요 그분들의 네. 그리고 제가 뭐 거기 가서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조 대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증거는 정확해야 말을 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참관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하지 못해서 확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 것 같지 않다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걸 입증할 만한 에비던스는 없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예.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 사무한테 사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관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도 있었고요. 직원은 제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직원도 제 얘기는 예. 직원만 가지고는 예. 그건 아니. 그러니까 직원도 있고. 우리 사무원들도 있었고 우체부가 있었다니까요. 우체부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체부하고 예, 예. 이걸 투표지를 예. 부재자 투표함을 예. 그 우체부한테 넘기는 예, 예. 그거는 분명히 선관위 위원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예, 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 예. 인수인계서를 쓰고 예, 예. 그 인수인계서가 바로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2중, 3중 체크를 하는 참관인이 있어야 된다는 제 얘기인데, 네네. 이제 그거를 확인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 제가 의문을 던진 거는 인수인계서가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아마 우체국 관련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다 되게 하게 되어 있죠. 아, 투표, 예. 그 규정은 투표장에서 예, 예. 함을 열어서 예. 거기서 우체국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별개의 사무실을 가면 별개가 아니고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죠. 그러니까 그쪽 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투표소가 아니잖아요. 예, 투표소 이외에. 이외에서. 이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예. 규정이 거기서 주는 건지 투표장에서 주는 건지 예. 선거관리위원회로 와서 주는 건지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 확인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했다면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투표장에서 이제 투표를 마쳤지 않습니까? 네. 투표함에 안에 또 자루가 들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봉인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장관님들하고? 네네네. 그거가 선관위로 가는 과정에 네. 그 이동할 때 네. 누구누구가 따라 붙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그 선거 사무원하고 네. 투표 이제 각 당의 이제 장관님들하고 이제 그 경찰도 필요에 따라서 경호 요원도 붙어야 될 거고 네, 경찰, 네, 예. 경찰도 있어요. 그렇게 붙어서 예, 예. 그 선관위에 가면 예. 특정이 법에 규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법이 규정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구조가 다 그 선거 관리위원회 그 사무실이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층이 창고를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5층에 있을 텐데도 있고, 3층에 있을 텐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공간이 좁으니까 두 군데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참 짧게 짧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답변을 단답형으로 좀 했으면 하겠는데, 네네. 그러면 특정 장소에 넣었으면, 네네. 바깥에 식은 장치를 하겠죠? 네네네. 그 식은 장치가 뭡니까? 거기 그 은평구는 저걸로 하더라고요. 그 요즘 뭐 다이얼식 예예 번호 이렇게 몇 번 찍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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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비밀번호는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가 있어요? 그런 건 한번 취재해 보셨나? 관리하는 사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그 취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 경우에 예, 예, 예. 이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그 비밀번호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부여된다든지 예, 예, 그다음에 예. 그거 드나드는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거기에 그 CCTV가 있습니다. 안에도 있습니까? 예,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 그럼 CCTV는 작동을 뭐 선을 끊을 수도 있고 예. 작동을 일시 멈출 수도 있고 영화 같은 데 뭐 그 시간에 예. 누가 비밀리에 들어가서 뭐 나쁜 짓 했다면 지울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제가 또 그 당시 6월 13일 네. 지난 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그 제가 안동 데일리에서 그 선거 감시단을 조직했어요. 네. 그 아주머니들 한 7, 8분을 모셔서 네. 그 감시를 하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 참 목격한 담을 보면은 불이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이 저녁 11시 12시에도 수시로 켜졌다 꺼졌다 하고 심지어는 뭐 새벽까지도 1시 2시까지도 켜졌다 꺼졌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경찰도 부르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의심을 해볼 요소는 되는지 모르지만 선관위의 사무실이 저녁 늦게까지 뭐 새벽까지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일은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 선거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데는 24시간 개표소로 갈 때까지 상시로 경비를 섭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CCTV가 있고 직원은 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퇴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신에 그 건물에는 그 경비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경비업체하고 그거는 순찰이 경찰이 이렇게 순찰 돌고 네. 통상 24시간 경비는 서는데 용역업체에 쓴다. 네, 그 건물은 이제 그거는 용역업체 공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예. 뭐 충분히 예. 현금 운송하는 그 용역업체, 예, 예. 그 ATM에 현금 갖다 놓는 용역업체, 네. 갖고 튀잖아요. 빼서 튀잖아. 네, 그 범죄행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공익적 공무 사안이기 때문에 경비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 경찰이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각 당의 선거 참관 감시인들을 보내서 뭐 교대를 해서 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확고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감시원이 상주하는지도 취재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 차관위는 네.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만 있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거기 있을 수 없죠. 보관하는 데는 거기는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예. 지금 조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예. 거기에 경비용역업체의 그 고용해서 예. 너 이거 지켜라. 예, 예. 그래 이제 뭐 그 포지티브하게 보면 잘 지킬 것이다. 예, 예. 뭐 무슨 짓을 하겠느냐 하는 예, 거지. 범죄라는 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걸 아니거든. 예, 예, 예. 선거 부정의 범죄는 예, 예. 어떤 범죄보다도 예. 가중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예, 예.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지적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때 그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참관인을 거의 보낸 것을 못 봤고요. 네. 그렇지만 좌파 지금 문재인 쪽 그 민주당에서는 시민의 눈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곳에서 이 시민의 눈 홈페이지로 가봤더니 2016년도 그 탄핵 때 가니까 뭐 박근혜 네. 탄핵하라 막 이런 그 사진도 올려놓고 한 데인데요. 네. 이 시민의 눈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는데 선관위 직원들도 굉장히 그 시민의 눈에 막 굉장히 강하게 뭐 이렇게 뭐 텐트까지 치고 네. 막 수시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과거 그 김어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앞 정권에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2016년 이후에 대선 때 지난 그 19대 대선 때는 거꾸로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처음에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뭐 부정선거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나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부정선거가 개연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그건 저도 뭐 너무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너무 예, 많이 들었는데 예, 예. 그거는 예, 지금 시민의 눈이 이제 나오죠. 예. 요 올해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올해는 시민 아마 그 우리 우파 쪽에서도 시민의 눈 못지않게 감시단이 아마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들여다보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아까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자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저 선진 미국이나 일본 뭐 홍콩에서 네.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거 관리 업무는 전통적인 그 고답적인 방법이지만 그걸 통해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고집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아무리 편의와 전자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 또 범죄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건 불식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책을 하나 뭐 저한테 보시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책을 달라고 했더니 안 갖고 오셨다는데 뭐 여기 있으니까 예, 예. 뭐 예, 예. 무슨 책입니까? 예, 네. 이것은 이제 지금 그 선거 공영 선거를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예. 공정 선거 국민연대라는 그 역사 기록서 감시하는 그 단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표로 계신 분이 양선엽 선생님이신데요. 네. 책 이렇게 책까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저 책을 제가 한번 구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다음번에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예, 예. 업무를 뭐 방해하거나 국민을 오도해서 투표를 방해할 그런 의사는 주어도 없습니다. 그건 뭐 혹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 뭐 워딩이 잘못 사용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는 주어도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시청자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여러 의문 제기를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해서 이 선거 관리 업무는 100번 안전장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선진 선거 문화와 업무 관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측면으로 이런 방송을 해드립니다. 역시 투표함의 구조라든가 봉인장치 보관 등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선관위원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신뢰나 부정의 소지를 불식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선관위 여러분께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선거에 모셔서 한번 의문을 푸는데 유권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투개표는 민주국가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에 나오실 때는 예, 예. 오늘 풀리지 않은 의문, 예, 미진했던 취재, 예, 예, 예. 그런 건 저도 세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현장을 그래도 누비시는 예. 조 대표께서 좀 잘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문에 답을 좀 줄 수 있도록 예, 예.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TV에서 또 네. 참, 이런 방송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데가. 근데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지금 이 4.15 총선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선거가 아닌 걸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으로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공정한 투표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